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저는 다양한 키보드 구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할 시, 영상 편집을 할 시, 원고를 작성할 시, 그에 맞는 키보드를 바꿔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키보드 타입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키보드의 기능을 잘 살리고 공간 활용에 좋은 텐키리스 키보드, 그리고 화려한 RGB LED를 갖춘 화이트 키보드 색상, 쉽게 교체가 가능한 분리형 USB-C 타입의 키보드, 그리고 스위치는 개인적으로 뽀글뽀글 타건음이 좋은 무접점 키보드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물론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제품을 두루두루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건에 딱 맞는 제품이 이번 에코에서 출시되어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브랜드 중 무접점 키보드군은 좋은 가성비를 보이는 에코사에서 해커 KN01 무접점 키보드가 출시되었습니다. 자, 그럼 제품의 언박싱부터 보시고 자세한 내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렛츠 고. 이 제품은 기존의 에코 콕스 제품군에서 출시되었던 무접점 키보드의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 색상을 좋아해서 화이트 색상을 선택했으며 이 제품은 블랙과 화이트 두 버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한 단계 높이 조절 받침대와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가 채택되고 있습니다. 또 LED 인디케이터는 델레트 키 바로 아래에 배치했으며 매크로 기능 키는 페이지 다운 키의 바로 아래 자리 잡고 있네요. 또 1680만 컬러의 리얼 RGB를 채택하고 있어서 좋은 감성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 제품군과 디자인에 큰 변화는 없지만 가장 무난하고 쓰기 좋은 텐키리스 형태를 지니고 있네요. 저는 적축, 갈축, 저섬 적축, 광축, 무접점, 이런 다양한 스위치를 용도에 맞게끔 바꿔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키감과 타건음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한 가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바로 무접점 키보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무접점의 45g의 키압을 가진 키보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성향이지 여러분들의 성향은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접점의 45g의 키압과 그 키감, 타건음을 상당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유난히 처리된 체리식 스테빌라이저를 적용한 제품으로 출시가 되어서 기존 버전보다 보다 부드러운 타건감을 보였습니다. 따로 유난할 필요가 없겠죠. 수고를 덜어준 제품이네요. 펑크션 키와 F9번 키의 조합으로 스트로크를 3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스트로크 조절 시 인디케이터에 점등이 되어서 확인이 가능하고 보다 빠른 점유율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스트로크 조절의 기능을 있는 제품들을 몇 개 써봤는데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큰 체감을 아직까지는 못 받아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끔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텝스컬처2를 적용해 타건이 손목에 무리 없게끔 설계되어서 출시된 제품입니다. 타건음과 LED 효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다양한 키보드를 다양한 형태에 맞게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선 형태의 키보드 중 분리가 되진 않는 형태는 키보드의 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가졌던 무접점 키보드는 USB-C 타입이 적용된 제품군이 없었습니다. 제품을 교체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이 제품에는 USB-C 타입 케이블이 분리형으로 적용되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조건을 다 갖춘 것 같네요. 이번 KN01 탱키리스 무접점 키보드는 기존 제품군들 상당히 흡사합니다. 흡사한 바디에 이제 USB-C 타입이 분리형으로 적용되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남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 제품은 윤활이 되어서 출시가 되었죠. 윤활은 개인적으로 스프레이 윤활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윤활이 처리되어 있다 그러면 뭐 그냥 써도 무난합니다. 무접점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무접점 키보드 같은 경우는 45g과 55g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45g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은 또 키캡 같은 경우는 PVD 키캡이고 영문 LED 투과 형태이면서 한글 폴트는 레이저 각인으로 이루어져 있죠. LED가 투과되지 않은 형태. 뭐 다양한 포인트를 주고 싶으시면 뭐 키캡 교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32비트 프리미엄 MCU를 장착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키보드의 무한 동시입력 시스템 중에서 고성능 32비트 ARM 프로세서를 장착해서 뭐 이 87키 전체적으로 동시 지원이 다 가능해서 어떤 키를 입력해도나 어떤 게임 시도 키가 씹힘이 없다고 합니다. 이 기능도 아주 상당히 좋은 프리미엄 기능이긴 하는데 게임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게임을 진짜 많이 즐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미세한 차이가 뭐 아이템을 습득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적을 킬한다거나 할 때 반응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변화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USB-C 타입 정도, 그 다음에 윤활이 처리되어 있다, 기존 키감보다 조금 더 좀 도운 키감, 그리고 또 무접점 키보드 같은 경우는 이 뽀글거리는 이 타건음이 좀 차이가 좀 많이 심합니다. 아직까지 무접점 키보드를 한 번도 타건해보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했던 분, 사용 안 했던 분들은 같은 경우는 꼭 한번 사용을 해보기 전에 타건음 같은 데나 아니면 주변에 누가 이 무접점 키보드가 있다 그러면 한번 꼭 타건해보시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리고 또 이 타건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이 무접점 키보드. 물론 스피드 운축이나 적축 버전을 사용하신 분들보다는 키압이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5g을 추천을 드렸던 이유죠. 기존에 항상 채택했던 생활방수 기능이 빠졌다는 거. 이거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접점 키보드가 없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제품이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색깔도 상당히 이쁩니다. 실제로 보면 더 이쁩니다. 다양한 LED 효과도 연출할 수 있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KN01 탱키리스 무접점 키보드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